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돌아온 평자 돌아온 거? 돌아온 뚜들다 짜는 소리하고 여름엔 정말 짜증나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을 수가 있어야지. 지금은 평균 하루에 지금 3, 4시간도 못 자요. 그래서 지금 이 머리가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고객이 아유 지금 그, 또 소리 나네 또. 그렇지. 저 작은 것들 저 조배치가 예. 두 마리가 사상해서 죽어요. 이제 여기 박사들이 됐어 아주. 그러시겠네. 네. 이쯤 되면 딱 몇 데시벨이 다 딱 감이 오시겠네. 한 30데시벨밖에 안 된다고. 마이너할 때는 90데시벨까지 나온다니까. 90까지 나와요? 그럼. 90 정도면 거의 뭐 지하철 소리. 아이 그거보다 더 될 수 있어. 그건 테레비를 못 본다니까. 밤이 되면 소리가 더 심하다고 해요. 다른 소음들이 잦아드니까 정말 더 크게 들리고요. 지금 시간이 11시 27분인데 밤 11시 27분인데 소리 들리시나요 여러분? 늑대 우는 소리? 공포 영화에서 귀신들 막 웃는 그런 소리가 지금 나고 네, 저희가 아침이 돼서 다시 한번 소음 측정을 해보겠는데요. 정책 결정자가 어쩔 수 없이 했다가 하면 그 피해를 일부 주민이 받는 거는 이건 너무하지 않냐 이거지. 돈으로 보상한다는 건 최하수지만 최소한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돈 뭐 줘봐야 몇 푼 주고 왔어요. 그거보다도 하여튼 저걸 안 오게끔 서로 다 조치를 해야지. 김포공항은 여름에 비행기 소리 때문에 전기를 전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군부대에 있는 데는 월 얼마씩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남방송에 의해서 하는 거는 없대요. 주민들 저녁에 잠이라도 편하게 잘 수 있게 방음창을 해주는 거 그런 걸 해줘야지. 나가 증이 안 되면 그냥 이주시켜줘라. 다 정신병이나 병원에 가게 생겼으면 어떡해요. 저희 아버지가 6.25 때 납치당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납치당에 가셨는데 그래도 저희 할머니나 우리 엄마나 할아버지가 고모들이 여기 집을 팔지 말고 있어라.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누구의 원망도 할 수 없고 시국을 원망하라나 누구를 원망하냐. 네, 취재 이후로 들어보는 시간 뉴스 AS입니다. 영상 보고 오셨죠? 이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강화군 주민들을 만나고 온 디지털 뉴스부 신선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영상으로도 우리가 함께 봤지만 상황이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신 기자가 하룻밤을 지낸 것 같은데 잠은 잘 주무셨나요? 잘 못 잤습니다. 정말 영상에도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새벽에 깨서 시간을 보여드리면서 소음을 측정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정말 여러 번 깼고요. 중간에 잠깐씩 이제 소음이 멈출 때가 있긴 하지만 아무리 길어도 10분을 쉬는 법이 없더라고요. 네. 근데 그보다 이제 좀 아이러니한 거는 제가 내가 스트레스를 하루 종일 이렇게 많이 받았구나라고 스스로 느끼게 된 거는 오히려 그 마을을 사실 떠났을 때였습니다. 네. 이게 약간 비슷한 주파수의 소음이 어디선가 약간이라도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대남 확성기 방송처럼 막 환청처럼 계속 윙윙거리는 거예요, 귓가에. 네. 그런 현상은 저는 처음 경험했습니다. 네. 계속 그곳에서 지내고 있는 주민들 피해는 정말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영상을 보니까 소음의 종류가 낮과 밤이 약간 다른 것 같더라고요. 밤에는 조금 더 좀 무서운 소리, 약간 네. 짐승 울음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마을에 처음에 취재 때문에 갔을 때는 아무 소리가 안 나서 오히려 좀 당황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거 좀 과장된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점심 식사를 하고 딱 오니까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약간 네. 사이렌 소리 같은 거였거든요. 네. 여기 영상 말미에도 나왔듯이. 근데 이때만 해도 이제 이 정도는 집 안에 들어가서 이중창을 꼭꼭 잘 닫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밤이 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게 레퍼토리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늑대 소리, 뭐 귀신이 울부짖는 소리, 네. 그리고 막 격전이 벌어지는 것 같은 그 총소리 같은 그런 효과음도 막 들리고 볼륨도 정말 한 다섯 배는 더 커지는 것 같았어요. 옛날에 왜 전설의 고향 효과음 같은 그런 좀 약간 촌스러운 어떻게 보면 그런 BGM이 네. 계속 나오는데 밤새 정말 한시도 멈추지 않고 들렸습니다. 네, 이렇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 이야기 영상에 차마 다 담지 못한 이야기도 많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한낮에 저희가 측정을 했을 때도 80dB 정도까지 올라간 걸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최대 90dB 정도까지 올라가서 옆 사람하고 말소리도 잘 안 들린다고 해요. 네. 이 정도면 그냥 지하철 소음 수준이라고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집 안에서도 심지어는 한 40dB 정도까지 측정이 된다고 하니까 또 올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자는 거는 정말 엄두를 못 냈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또 해주시고 저희가 방문한 당산리라는 마을은 참 예쁜 농촌 마을인데요. 하지만 이제 이분들이 저희가 방문했을 당시에 추석을 막 쇠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서 이제 아이들도 전국 각지에서 왔다고 하는데 무서워서 한숨도 못 자고 아이들이 또 모처럼 모인 가족들과의 이런 오붓한 시간마저 좀 엉망이 돼버렸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셔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또 영상을 보니까 주민들 이야기 중에 인상 깊은 부분이 있어요. 납북되신 아버지가 언젠가 이곳으로 돌아오신다. 그러니까 이곳을 팔지 말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소음이 심각해도 떠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여기가 굉장히 북한이 가까운 곳인데 한강의 월드컵대교 아시죠? 월드컵대교가 1980m라고 하는데 딱 그 정도 거리만 건너가면 북한인 거고요. 눈이 좋은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저기서 저 사람들 뭐 하고 네. 있다, 뭐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보일 정도로. 네네네네. 하지만 이제 거리만 가까운 게 아니라 또 주민들 삶에 북한이라는 존재는 참 깊게 각인이 돼 있다라고 느꼈는데요.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북한군이 종종 넘어오기도 했던 지역이에요. 그 흔적이 남아있고 또 주민들 머릿속에는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한 주민분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집 기둥에, 나무 기둥에 포탄 자국이 남아있다. 네. 저게 포탄 자국이다 이렇게 가리키면서 보여주시기도 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북한으로 납치되셔서 이 땅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접경지 마을, 북한이 이렇게까지 가까이 보이는 마을에는 처음 가봤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네네 이 소리가 들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먼발치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를 좀 넘어서 분단의 문제가 말하자면 처음으로 좀 몸으로 느끼게 된 계기였다고 네, 할까요? 귀로 느끼신 거죠. 그렇죠. 눈과 귀로. 네. 저조차 이제 그런 기분이 좀 들었는데 매일 거기 계시고 또 조상이 이북에 계셨었고 한 분들은 얼마나 또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 참 원망스럽고 또 안타까울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신 기자가 추석 때 즈음에 방문을 했으면 그래도 시간이 좀 흘렀는데 네. 지금 상황은 좀 나아졌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주민들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어제였죠. 어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가 열렸는데 여기서도 이 주제가 다뤄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강화군 주민 두 분이 직접 참고인으로 출석하셔서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기도 했습니다. 네. 현장 모습을 우선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번에 평양에 그 드론비라 떨어진 이후로 세 배는 더 커졌어요, 소리가. 잘하겠다는 말씀 안 해주시고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엄마 입장에서 애들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아니 그런 거하고는 조금 소음 전문가를 투입시켜 달라는 소리를 몇 번을 했는데 아직 투입 안 됐거든요. 저희들 보상 받는 거 원치 않아요. 소리 안 듣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대북 방송, 대남 방송, 확성기 방송은 한동안 중단이 됐었었죠. 네. 근데 이제 지난 7월부터 다시 북한이 잇따라서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저희도 대북 방송을 재개하면서 결국 북한이 이제는 전례 없는 이런 괴음들을 틀어대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건데요.
특히 이번 북한의 주장이죠. 남한의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 이 주장 이후에 훨씬 더 커졌다는 겁니다. 이런 남북 경색 국면에서요. 네. 이 북한의 전례 없는 계엄,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 듣고 있는 상황인 건데 오죽했으면 무릎까지 꿇으셨을까 싶기도 해요. 네. 조치가 필요한 상황일 것 같은데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기도는 앞서 파주, 또 연천 이런 곳도 접경지이죠. 이런 한 11개 곳 정도를 위험 구역으로 설정을 했어요.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건데요. 네. 하지만 강화군이 여기에서 빠진 거에 대해서 강화군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또 주민들이 무엇보다 원하는 거는 보상보다 소리를 안 듣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와 관련해서 국감에서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주민분들 말씀대로 요구대로 소음 전문가를 현장에 보내는 것을 좀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또 빠른 시일 내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속하게 해법이 마련돼서 주민들이 이렇게 국회까지 오셔가지고 무릎을 꿇는 이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 기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